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을 하면 마치 자동 연관 검색어처럼 독서가 바로 따라오는데요. 이번 주말 제주의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요. 딱딱하고 지루한 책 읽기 대신에 즐겁게, 신나게 체험하며 노는 책 읽기. 주말 계획 아직 없으시다면 그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추억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잖아요. 두고두고 보면서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꽃부터 반려동물까지 추억을 보관하는 방법,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 하지만 꽃은 금세 시들고 반려동물은 쑥쑥 자라고, 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걱정 뚝! 시간을 멈출 순 없지만 소중한 순간들은 잠시 멈춤.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있답니다. 드라이플라워 소품부터 양모 펠트 반려동물 인형까지 특별한 추억 보관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경주시 황성동, 추억을 보관해주는 마법의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곳은 그냥 꽃집 같은데 꽃집에서 어떻게 추억을 보관하나요? 이곳은 시들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취향과 용도에 맞게 만들어드리는 곳입니다. 특별한 날에 받은 꽃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곳은 그냥 꽃집이 아니라 드라이플라워와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문 공방이라는 말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한 기분도 잠시, 말라버린 꽃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드라이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하면 오래도록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해요. 드라이플라워 방식은 이미 선물 받은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작업해드리고 있는 방식이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미리 보존 처리된 꽃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식입니다. 생화 모습 그대로 3년 이상 유지되어 시들지 않는 생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꽃이 시들까 걱정된다면 드라이플라워를, 시들지 않는 꽃을 선물하고 싶다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특수 처리된 꽃들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LED 유리돔, 액자, 시계, 테이블 장식 등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기념일, 프로포즈, 집들이 선물 등으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수 처리된 꽃을 이용해 무드등이나 시계 같은 생활소품도 만들 수 있으니 더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시들지 않는 꽃이 되길 바란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곳에선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의뢰가 있다면 프로포즈 유리돔을 의뢰해 주시면서 프리저브드 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를 다 볼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서 작업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BTS 공개 방송에서 역조공 받으신 꽃다발을 오래 보관하시고 싶은 분이 오셔서 무드등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 만족해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꽃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될 때, 또 시들지 않는 꽃으로 선물을 의뢰한 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이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보관되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마법의 공간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보이는 건 바늘과 실뭉치들 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반려동물을 꼭 닮은 인형을 만드는 양모 펠트 공방입니다.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반려동물을 꼭 닮은 인형이라고요? 반려동물의 어린 시절 모습을 간직할 수도 있고요. 먼 훗날 먼저 우리 곁을 떠나도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인형이라니. 양모 펠트, 도대체 어떤 건가요?
양모 펠트란 양모라는 섬유의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서로 줄어들고 엉키게 하여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장점은 이제 동물들의 털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가장 반려동물과 흡사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초상화 액자라든지 키링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인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과 똑같은 모습의 인형을 간직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주인만 아는 반려동물의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을 인형으로 만드는 노하우도 있겠죠? 사진을 보고 많이 만드는데 사진을 봤을 때 주인님들이 원하시는 표정이 잘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사진에도 그럴 때 말씀을 미리 이제 표를 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라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드려요. 양모 펠트 인형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도 몰입과 즐거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접 배우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그야말로 한땀 한땀 정성으로 만드는 양모 펠트 인형. 어떤 분들이 의뢰하실까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형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양모 펠트 인형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고 밑그림을 그린 후 바늘을 이용해 양모실을 툭툭툭툭툭 아니 뭔가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만드는 과정이 원래 이렇게 쉽고 간단한가요? 아, 네,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이제 정말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절대 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과 행복한 추억들. 사진보다 입체적이고 좀 더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키링으로, 액자로 다양하게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키우시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반려동물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취미생활로도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재밌는 취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부터 반려동물 양모 펠트 인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해 보세요. 여기 묵은지요. 빈 그릇 좀 치워드릴까요? 네. 다 떠드릴까? 응. 남은 거 싸와서. 귀농 5년 차 농사업가 최정현입니다. 군산시 옥산면에서 고구마랑 고추를 농사짓고 있어요. 오전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은 엄마 혼자 하시기가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제 조금 도와드리고 날씨가 뜨거운 게 사라지고 해가 살짝 질 때쯤에 다시 밭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정현이 엄마예요. 강현숙입니다. 엄마 혹시 나 걸리셨거든? 빨리 나. 나 갈게. 카메라 표시를.
아예 엄마 주방 못 들어오게 해요. 약간 엄마가 고생은 엄마가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윤종신 씨 부인이랑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의 창립 멤버로 함께 일을 하다가 사실 좋은 연예인분들도 정말 많고 재밌는 일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이 너무 화려하고 재밌잖아요. 할 것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고창이 더 농업 활동하기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좋았지만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엄마가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아 그래도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네. 다행이에요. 이쪽 앉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다 보니까 식당보다는 이제 공장화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이런 사업 계획서 쓰고 이런 문서화가 제가 너무 안 돼서 그 교육을 받다가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지금 요거 글을 들었었잖아요. 네. 요 글을 드린 거 어디까지 하셨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한 페이지도? 네. 일단 대표님 이거를 작성을 해두셔야지 사실 시장조사가 돼야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네. 다는 못하더라도 오늘 진도를 빼기 위한 거는 해두셨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없다. 네. 네. 그럼 비즈니스 모델 그려드릴게요. 밀키트 사진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밀키트 사진으로 불가능하면은 조리된 사진. 비즈니스 모델은 없네. 개발 일정하고 이 농업인들이 금액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금액으로 물건을 수매를 해주고 이것들을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주문이 너무 떨어지는데 코로나 이전에 직거래 장터를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거의 차도 1년에 4만 키로 이렇게 타면서 2년 정도를 전국에 있는 장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1차 농산물을 그대로 원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아 엄마 거 오리 주물럭 맛있는데 이거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7개 강정 한 15%만 내려볼까? 해도 돼? 그거야 가능하지. 7개 강정이랑 7개 장. 겨울에는 파김치, 여름에는 고구마 순김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라도 택배가 안 나간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주문량이 조금 떨어져서 뭔가 이벤트를 해서 주문량을 늘려볼까 하고 엄마랑 좀 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죠.
아무래도 컴퓨터는 어른들이 하시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쪽은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는 끼지 말아라. 나도 온라인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엄마 좀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고생 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런 식당보다는 공장화해서 납품하는 이런 공장화 시스템으로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들은 고추랑 고구마.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기계가 없다 보니까 그 땅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뭐 비닐을 치고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직접 하고 있어요. 적은 면적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고추였고 저희가 고춧가루를 사서 쓰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재배를 해서 우리 거 써야지라는 생각에 고추를 재배하게 됐어요. 오, 대박. 잘 졌어. 솔직히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고 그렇지만 제 일 하는 거라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래도 텃밭 같은 거는 좀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물을 심고 자라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네. 그냥 너무 재밌고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크림 파스타에 순두부, 얼큰한 짬뽕에 파스타면, 피자 위에 올라간 꼬막,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조합의 음식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색조합 맛집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실한 속살로 완전 무장한 꼬막을 양념장에 살살 버무린 꼬막 무침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밥도둑. 그런데 꼬막 무침이 피자와 만났다? 어머, 이 치즈 늘어나는 것 좀 봐. 몽글몽글 부드럽고 고소함이 품인 순두부는 찌개가 아닌 크림 파스타와 만났다고. 부드러운 순두부가 파스타 사이사이 숨어있다. 또 하나, 평범한 짬뽕은 거부한다. 시원칼칼 짬뽕에는 파스타면이 들어간다는데 어서와, 이런 조합은 처음이지? 반전 매력 뽐내는 이색조합 음식들을 만나보자. 아무나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만남, 그 첫 번째 음식을 만나러 가는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노기환 리포터가 접수한 메뉴는 피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피자집. 아니, 아니, 근데 메뉴판에 이게 뭐요? 주로 반찬으로 먹는 꼬막이 피자와 만난다고? 사장님, 네. 강릉 꼬막 피자 하나 주시고요. 주문과 동시에 바빠지는 주인장의 손놀림.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여느 피자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잘 반죽한 밀가루 도우 위에 페퍼로니 소시지를 촘촘하게 올려주고 역시 피자의 생명은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듬뿍 채워준다. 숨구멍을 뚫어 오븐에 넣어 약 5분을 돌려주면 피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없다.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이제야 등장했다, 꼬막 무침. 아삭한 부추와 양파에 양념을 넣고 쉐키쉐키. 싱싱함과 건강함으로 제 속을 꽉꽉 채운 여수 꼬막으로 무침을 완성.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 만점인 꼬막 무침이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라갈 줄이야. 이름하여 꼬막 피자.
보라, 축제로구나. 꼬막 무침 아래 치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실시간 피자 먹방이 시작됩니다. 큐! 와. 꼬막 피자 먹을 땐 꼬막을 흘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점점 눈이 커지고 입이 빨라지는 맛 어때요? 진짜 맛있어 이거. 사실 원래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게 이런 맛이 나다니. 꼬막이 쫄깃쫄깃한데 이 피자도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그래갖고 씹을수록 맛있어 진짜. 아 이건 진짜 밥하고 또 다른 맛이네. 피자랑 같이 먹으니까. 야심차게 이렇게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걸 또 보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들어가고 이제 홍보물들을 보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이제 가게 확장 이전하기 전에는 골목에 있었거든요. 골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도 불편한데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뿌듯하죠. 이게 그런 것들이 되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아이디어로 네. 좀 돌파해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아이디어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기왕에 이런 피자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꼬막은, 사실 동해에서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해에서 나는 도루묵 양미리. 이런 걸 피자로. 예? 네? 아, 별로입니까? 이번도 시도 안 해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도루묵 양미리 축제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피자로 한번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동해안 문어. 아, 문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징어. 이런 식으로 얌밀히 도루묵만 넣어. 명성 차지한 두부의 고장 초당에 이번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색 조합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파스타집이 이렇게 운치 있어도 되는 거요. 100년이 넘은 한옥고택은 오랜 흔적 그대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이 정도로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됩니다. 지금 엘런 첫 번째 음식은 크림 파스타가 분명하다. 그런데 파스타에 순두부가 들어간다고 특유의 부드러움을 살리며 크림 파스타 속에 퐁당. 크림 속에 스며든 순두부의 이유 있는 변신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 정녕 순두부 파스타란 말입니까? 잠시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두 번째 요리는 오호 이건 두 말할 것도 없이 짬뽕이지. 넉넉하게 넣은 해산물에 침이 꼴깍 넘어가고 빨간 국물까지 비주얼은 영락없는 짬뽕. 하지만 여기서 반전, 이 메뉴의 비밀병기는 파스타면이라는 말씀. 짬뽕인 듯 파스타인 듯 때로는 얼큰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짬뽕의 화성에 도전장을 내민 짬뽕 파스타 되시겠다. 생소한 조합이면 어떠랴?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아, 예. 두부가 밑에 몽글몽글하게 있네.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순두부. 야, 이 순두부가 여기 숨어 있네. 초당 순두부가. 오! 오, 맛있어. 황금 비율로 어우러진 순두부와 크림. 부드러움은 극대화시키고 맛과 영양은 모두 잡았다. 짬뽕 파스타 나왔어. 우와, 짬뽕 파스타. 이야, 진짜 푸짐하다. 침 고이네요, 정말. 노기환 리포터의 젓가락 행진곡은 계속된다. 짬뽕과 파스타면이 만난 퓨전 짬뽕 파스타. 일단 비주얼과 푸짐한 양은 합격. 국물을 마시자마자 올컨이 바로 이 맛이구나.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 파스타 면이 짬뽕 국물하고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응? 마지막 요리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 꿀꺽인 도끼 모양의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주인공. 오늘 노기현 리포터 개 탔다. 토마호크 스테이크군요. 네. 예. 부위는
보시면 맨 위쪽이 새우 등 허리 쪽이 고급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우살이고요. 어. 그게 가운데 부분이 흑등심 부분이고요. 비주얼의 끝판왕 토마호크 접시를 보자 설렘 폭발. 도톰한 고기 사이에선 육즙이 차르르. 무엇보다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어 먹는 재미가 있다. 한입 베어물면 입속에 가득 느껴지는 감동. 고기의 풍미가 다르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자, 침들 닦으시고요. 저부터요. 다음은 잘 익은 꽃등심 출격. 꽃등심. 씹을 것도 없이 사르르 녹는다 녹아. 아, 이런 등심을 만나 진짜. 바로 이게 토마호크입니다. 딱 도끼 모양으로 생겼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끼. 얼굴이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얼굴이 작지 않은데. 얼굴 작죠 제가. 이게 완전히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시그니처 메뉴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호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점점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이디어. 또 이런 어떤 개발 이게 참 긍정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강릉에 오면 먹을거리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장님 같은 분들의 이런 노력으로 강릉이 더 점점 맛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양성과 네. 노력들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뭐 위축으로 힘들어하시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도입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상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색 조합 음식들의 색다른 감동,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전국에 메아리 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이제 증산을 위한 협업 농업과 보다 잘 살리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던 1960년대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 수입된 이래 국내 호수와 하천 생태계의 골칫거리가 된 생태계 교란종들. 위기에 빠진 우리 토종 민물고기 보호를 위한 도시 어부들의 생태 교란종 퇴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스. 환경 보호의 보람은 기본, 짜릿한 손맛은 덤. 애기 이놈 잡았다 요놈, 유해 온종 계속 걸어. 이번 작전이 벌어질 무대는 구미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금오 저수지. 주말 꼭두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낚시꾼들 생태 교란종 퇴치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 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산산한 가을 바람 불어오는 금오지에서 펼쳐지는 유해 어종과의 스펙타클 한판 승부. 손맛과 보람,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꾼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구미의 또 대표적인 금오지 한번 낚시를 와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뭐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유해 어종을 좀 퇴치를 해서 토종 어종들도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하천에 유해 어종 때문에 우리 그 기존의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나중에 또 환경 보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베스 열 마리 잡을래요. 화이팅! 배고픈 60년대, 단백질 공급을 위해 수입된 블루길.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도 맛이 없어 외면받으며 점점 숫자만 늘어나 문제가 됐는데. 생태교란 유해 어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 못 먹던 시절에 뭐 벌고기를 면하는 그런 수준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너무나 강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 때문에 그 우리 토종의 그 물고기들의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통째로 잡아먹는 엄청난 식성으로 민물 폭군으로 불리는 베스.
1998년부터 교란종으로 지정되며 대대적인 퇴치가 진행 중이지만 화수분 같은 번식력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블루길과 베스 등의 어떤 생태 교란을 시키는 유해 애래 어종을 퇴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물고기 청균율도 높이고 건전한 수중 생태계 조성에 우리 모든 시민들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주말 새벽부터 출동한 보람은 있으려나? 겉으로는 유유자적, 속으로는 노심초사. 드디어 입질이 왔다 해더니 도쳤다. 450g 날라갔어. 속상한 진짜 잡고 싶어요. 녀석들의 마음을 낚기 위한 꾼들의 미끼템도 각양각색. 이왕 낚시 대회로 치러지는 만큼 많이 잡을수록 상품도 따라오니 다들 진심이 될 수밖에. 로드를 통통 튀기는 거. 캐스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상황 상황에 맞춰갖고 웜이나 이 하드베이트나 소프트베이트 종류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나이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맛보는 짜릿한 손맛. 베스입니다. 이거 한 200g, 2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분 어떠신가요? 그냥 명강에서 기분은 좋습니다. 저수지의 애물단지를 하나 둘 낚아 올리는 통쾌한 장면은 시민들에게도 쏠쏠한 볼거리입니다. 제가 매일 여기 운동을 오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데 여기 잉어만 사는 줄 알았지 베스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 잡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다 잡아내야 해요. 우리나라 좋은 고기 다 잡아먹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이분들이 애국자예요. 오늘은 아우 너무 기분 좋아요. 외래어종, 항수개구리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외래어종 반드시 퇴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은 유해어종들은 심사위원들이 저수지를 돌며 실시간으로 무게를 체크. 이야, 씨알 굵은 배스와 무르기 속속 퇴치 성공! 대심사 기준은 외래어종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베스트 블루길.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일일이 다 개척을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개척한 다음에 총 무게를 낸 다음에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새벽 7시부터 시작된 오늘의 레이스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금오지에 모인 도시어부들은 얼마나 잡았으려나? 저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처음이에요.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요. 아, 세 마리. 뭐 1등은 못할 것 같고 그냥 구미에서 이런 여기 지금 여기는 낚시 금지 구역이니까 여기서 낚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 재밌는 거죠. 재미로운 거죠, 사실. 솔직히 고기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은 15,000개씩, 20,000개씩 낳는데 퇴치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큰 개체들을 잡아내니까 좀 줄어들긴 하죠. 다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간에 걸친 대회 결과, 우와, 어획량이 어마무시합니다. 한 150kg에서 200kg 사이인데 지금 많이 잡으신 분들이 한 2kg에서 3kg 개인당. 여기가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99번 도고용 씨. 구미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 대회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우승 성명 도고용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한 7마리 정도 잡았는데 총무게 날상 2,960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저번에도 영천 갔다 와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좀 그랬는데 오늘 형님들하고 다 같이 나와서 그래도 상을 받게 돼서 저희 팀 그래도 명분을 살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행사가 계속된다면 참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이 경험은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해어종도 잡고 토종 물고기도 보호하고 좋은 취지의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좀 많으면 낚시가 좋은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미 금오지에서 펼쳐진 유해 외래어종 퇴치 작전. 짜릿한 손맛은 기본, 환경보호의 뿌듯함까지. 여러 낚시꾼들의 손길들이 모여 생태 교란종에게 위협받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바람에서도 곳곳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 아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단풍도 들고 있고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서늘한 게 가을이 온 게 완전 느껴지는데 그렇죠? 너무 좋죠 피디님? 진영 씨 여기 말고 진짜 가을을 느낄 만한 곳이 있는데. 여기 말고 진짜 가을이요?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물들어가는 풍경들. 가을을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무궁화의 고장, 홍천.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역시 무궁화, 우리 꽃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오, 색깔도 예쁘냐? 아니, 지금 무궁화보다 코스모스가 더 많은데요? 대박! 저것도 보러 가야죠, 코스모스. 진영 씨의 발길을 사로잡은 꽃은 바로 노란색 코스모스인 황화 코스모스. 가을하면 역시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오늘 무궁화를 보러 왔는데 아니 와보니까 코스모스도 굉장히 많이 핀 거예요. 가을이다 보니까 무궁화인지 코스모스인지 뭐가 맞는 거죠? 아 사실 무궁화 수목원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무궁화 수목원에 무궁화 꽃만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수목원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피는 그런 꽃들을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월에는 이렇게 코스모스, 대규모의 코스모스 꽃밭을 관람해주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개한 코스모스 사이를 걸으니까 가을이 더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렌지색 물결이 일렁거리는 황화 코스모스 꽃밭. 예쁜 꽃밭에서 사진은 필수죠. 아름다운 꽃과 함께 행복한 이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그리고 밤에 오면 더 특별하다는데요. 그리고 야간 방문도 해주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야간 조명도 저희가 해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 꽃밭 오시면 은하숲길이라고 해서 루니스콘이라고 그 빛이 돌이 자연적으로 빛나는 그 돌로 된 길이 있어서 그 길과 함께 또 조명, 멋스러운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 있어서 야간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궁화를 보러 가볼까요? 봤을 때 분홍 색깔 무궁화 많이 봤죠? 네. 근데 무궁화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색이 다양해서 청록 색깔, 그러니까 푸른색의 무궁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 보면 파란색도 있고 또 분홍색도 있고 또 순백색의 그런 무궁화가 있거든요. 꽃잎이 분홍 색깔 이런 거 많이 봤죠?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 탐라라고 써있네요. 탐라라는 무궁화예요. 하얀 색깔 무궁화 백단신계 신기하죠? 아까 분홍 색깔 무궁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얀 색깔 무궁화도 있어요. 이렇게 파란 무궁화는 처음 보네. 아니 무궁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저는 무궁화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는데 너무 예쁜데요 정말?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무궁화의 그 외에도 다양한 색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또 성인분들도 사실 무궁화 하면 분홍 색깔 무궁화만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 여기 오셔서 푸른 색깔 그러니까 청단심계의 무궁화도 보시고 또 백단심계, 순백색의 그런 무궁화도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오시면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궁화가. 종류는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는 300여 종 이상이고 국내에는 250여 종까지 알고 있고요. 저희 수목원 처음 2017년에 개원했을 때는 80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여 종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피는 것 같아도 찍을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그 매력에 빠져서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오세요? 이렇게 사진 찍으러 여기? 예. 얼마나 자주 오세요? 아, 그거 이거 꽃이 필 때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다른 곳들도 많을 텐데 꼭 이쪽을 좀 찾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여기 춘천서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습니다. 호수와 어우러진 춘천 도심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 춘천 MBC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을의 정취를 더욱더 깊게 해주는 한국현대 조각초대전이 열리는데요.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의암호를 배경으로 멋진 조각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춘천 호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조각예술의 향연. 아니,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아, 제 작품은 이제 여기 젠틀맨이라는 주제를 큰 주제와 이제 트리라는 나무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모양이 나무를 단순화한 작업이에요. 잎사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눈동자의 모양이 세상을 지켜보는 어떤 나무의 입장.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뛰놀고 있는 이 토끼 인간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젠틀맨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네네. 모든 생활이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젠틀함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 그런 것을 담은 작품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져서 호반광장 전체가 작품이 되는데요. 다양한 작품의 소재와 기발한 발상의 작품들로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 피디님, 여기 저를 닮은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게 저잖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각 작품들의 표정이나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조각전을 즐기는 새로운 재미 같은데요. 가볍게 걸으며 예술적 감성을 충전해봅니다. 여러 개 이렇게 뭐지?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좀 여러 조형물들이 많아서 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전시를 볼 때 좀 어떤 거에 좀 유의해서 보신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유의했다기보다는 너무 여러 종류가 많아갖고 애기가 그냥 좋아하는 종류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시 어땠어요? 말을 못해서. 뭐가 좋아요? 사실 지금 이 야외 조각전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상설적으로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시도회를 대표하는 지역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작가분들이 3명에서 4명 정도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작가들.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 연구되어야 할 전시의 방향,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도 좋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도 좋은 가을의 어느 날, 꽃과 예술 작품이 있는 풍경 속에서 특별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펼쳐지는 현대 조각전.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현대 조각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원한 바람결 따라서 가까운 전시장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